박사님 원샷. 원샷. 네. 아이고. 다 마셨어요? 네, 다 마셨습니다. 박사. 뭡니까? 박사님 오세요. 네. 어서 오세요. 설마 우리의 약을 탔습니까? 딩동댕. 계획적이었어? 가려면 제가 긁어드릴게요. 아, 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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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씨! 잠시만요. 오세요. 박사님!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. 언제든 변신하시죠. 아이, 그럼 나가. 잠깐만!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건가? 잠깐만 기다려줘.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... 세상에 기다릴 건 없어! 잠깐만! 시끄러! 저 솔직히 이브가 약을 먹고 이제 하이 D로 변하잖아요. 굉장히 희열을 느껴요. 아까도 살짝 좀 저는 혼자서 느끼었거든요. 왜냐면 제가 드라마에서 보여줬던 모습도 아니고 평소에도 저는 솔직히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.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한테. 근데 이제 이브와 하이디라는 역이 있잖아요. 1인 2역인 거죠, 쉽게 말해서. 근데 평소 저는 이브에 가깝고 평소 하이디에 가까워요, 파니 씨가. 그래서 저희를 잘 캐스팅을 하신 것 같아요. 너네 보고 둘이 보고 배워서 서로 좀 닮아가라 라고 캐스팅을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못했던 부분, 하이디 할 때 너무 어색했어요, 초반에는.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너무 벌써부터 다리부터 이렇게 벌리게 되는데 좀 와일드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서. 근데 하니 씨를 보고 너무 자연스럽게 해내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저거구나. 저런 모습을 좀 많이 닮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연습을 하다가 좀 지내다 보니까 제가 많이 닮아가게 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최대한 많이 자연스러워지지 않았을까. 그리고 제가 안 했던 성격이라 그런 걸 무대에서 했을 때 아마 오늘 느끼게 되겠죠. 처음 관객을 만나니까 오늘 반응을 보고 제가 뭐 한 번을 희열을 느끼게 될지 열 번을 희열을 느끼게 될지는 저의 숙제인 것 같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니, 술 먹으면 하이디도 나오더라고요.